자, 지금 애교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뒤로 하죠. 자, 과연 진훈과 다솜, 다솜과 진훈. 자, 먼저 진훈부터 들어갑니다. 자, 다솜 들어가야죠. 자, 다솜 들어가야죠. 들어갔어요. 자, 자리 잡았어요. 자, 다솜 들어가야죠. 들어갔어요. 자, 자리 잡았어요. 자, 편안하게. 됐어, 갑니다. 됐어. 그만 가야 돼. 됐어요. 두 번 가야 됩니다. 이제 가고 있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자, 우리 이제 집중합니다, 집중. 그래, 박수 안 받으세요. 그렇지.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기를 위해서 잠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한 효과음도 넣지 않겠습니다. 자, 현재 사랑하는 아님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자세를 보니까. 지금 우리 진흥부터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아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안정적인 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체력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다섯 날 힘들어 이렇게. 쌩쌩이래가지고. 자, 이게 승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물론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있지만 진흥군이 100개를 하게 되면 다솜 양은 그 사이 200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배예요, 두 배. 두 배예요, 두 배. 200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배예요, 두 배. 이 두 분이 지금 승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님,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 아니, 이거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진우님만 보기 시작을 했어. 뭐더니, 이게 뭐더니 얘가 혼자한테 이걸 봤다고. 진우도 놀랐거든요. 네. 왜 그러셨어요? 아니, 강호동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페어플레이 끝에 아이돌 스타킹 최종 우승팀은 다리팀입니다! 마지막 걸그룹의 신병과 네.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 마지막 아쉬웠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줄넘기라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네. 그리고 저에게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레 느꼈고요. 우리 또 줄넘기 국가대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줄넘기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가장 큰 수확은 줄넘기가 이렇게 재미난 스포츠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줄넘기의 위대함을 보이신 우리 다리 가족 국가대표 부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감동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희준씨, 기수씨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서요. 지금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제가 관리만 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저도 머리카락은요. 네. 그냥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안 빠졌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이 가느다란 머리카락으로 네. 35톤짜리 기차를 끌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믿죠.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아무래도 설렌드를 나왔더라. I'm India 제아야. I'm India 거 러선 건나 하염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부적의 털 긴 사일런드라 로이입니다. 일단 볼은 우리가 아프거든요. 일단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실제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 시발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야, 아니. 네. 그야말로 깜놀 대박 아닙니까? 깜짝 놀랄 대박. 언벨리버블. 정말 대단한데요. 거의 양만 다리를 하고 등장부터 모든 체중을 지금 머리카락이 다 실었거든요. 기댔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요. 이게 전체 머리가 아니고 여기만이에요. 여기 보시면 뒤에 머리로 보셨네요. 머리로 고리를 그 머리 양도 되게 작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 뒷부분만 살짝만 예예. 여기 지금 고리거든요. 털기인께서 나와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세계 최초의 어떤 괴력을 우리 스타기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미 미스